박근혜 후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실 겁니다. 18년 동안 청와대라고 불리는 집에 사시다가 81년에 성북동 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은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신계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신계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저택이었습니다. 잔디깔린 마당이 있는 300평이 넘는 이 집을 거저 넘겨받으셨는데 박 후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쿠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쿠보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받으신 것이지요. 이집 팔아서 장충동 갔다가 다시 지금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하셔서 이 기준시가 삼성동 주택 20억 원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마 박 후보 단한 분일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여주인공 남자친구가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아파트 중에서 내가 살수 있는 집은 없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집이라는 이한 글자의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아마 월세, 전세, 매일 돌아오는 주택 담보 이자 무엇인지 가슴으로 못 느끼실 것입니다.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